안녕하세요. 지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첫 번째 주제는 제1강 Make Your Account입니다. 엠베드를 이용한 IoT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정들을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os.embed.com은 엠베드의 메인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엠베드 OS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웹상에서 그 무엇을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펠리언이라 불리는 엠베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기 위해 필요한 계정도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끝난 후에는 펠리언의 포탈에 접속하여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s.embed.com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인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어서 로그인 사인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아직 계정 생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인업 탭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인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양식대로 모든 정보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추후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메일 주소는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 하고 나시면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암 엠베드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os.embed.com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강에서도 잠깐 배우겠지만 우측 상단의 컴파일러를 클릭하면 엠베드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백 종의 보드와 수천 가지의 이그젬플을 온라인 컴파일러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펠리온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펠리온 프리 티어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console.embed.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우측 하단에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Learn how to connect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창에서는 펠리온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이 단계들을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을 조금 내려보시면 Before we start, let's make sure you have everything you need라는 필수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만 충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Embed Account는 이미 생성했으므로 두 번째 항목인 Access to Pelion Device Management Request Access Here를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도 모든 양식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mpany Name과 End Market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청한 Free Tier는 최대 100개의 디바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디바이스와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Embed Connect를 통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Pelion Free Tier까지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console.embed.com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에 보이는 포탈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포탈 서비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Pelion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용 약관입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히 읽어본 후 동의, 업세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암 Pelion 포탈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곳은 유세지 대시보드로서 사용자의 전체적인 클라우드 이용 내역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디바이스 개수나 데이터 전송 횟수, 그리고 인증서, API 키 개수, 그룹, 사용자 등의 정보를 이곳에서 간략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그 한계가 있으며, 이 또한 유세지 서머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시보드 바로 아래에 있는 커스텀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커스텀 대시보드에서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직접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으며, 유세지 대시보드와 다르게 특정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 대시보드를 제작하면 번거롭게 여러 곳을 체크할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디렉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결된 디바이스의 개별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디바이스들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Saved Filter에서는 필터의 세부 분류 조건을 저장해 두어 편리하게 원하는 디바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이벤트에서는 개별 디바이스들의 이벤트를 모아두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nrolling Device에서는 등록된 자신의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디바이스가 등록된 시기, 만료되는 시기, 그리고 현재의 상태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덴티티에서는 디바이스들의 인증서에 대한 정보와 인증서 생성, 제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인증서의 정보는 한 번만 제공이 되며 이후 제거, 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옮겨서 저장해 두고 디바이스의 인증서 등록 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팩토리의 경우 프리티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펌웨어에 포함시켜야 하는 서버 정보 등이 적혀 있으며, 이를 카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클라이언트 라이트 키에서는 프리쉐어드 키라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공유 키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AP만 클라이언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이곳에서는 엠베드 클라우드, 즉 펠리온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는 클라우드 업데이트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펠리온에 업로드 되어 있는 펌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니페스트에서는
앞서 말한 펌웨어 이미지에서 인증서의 지문을 포함한 것으로 개별 디바이스가 적절한 인증서를 보유해야지만 펌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캠페인은 보유하고 있는 펌웨어 이미지 매니페스트의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수신할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생성된 API 키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API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대한 정보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유저에서는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여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API 키에서는 새로운 API 키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API 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API 키 값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생성할 당시에 복사해 두어 안전하게 저장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룹에서는 현재 생성된 그룹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룹 생성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권한에 따라 여러 가지 그룹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클라우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팀 컨피규레이션에서는 팰리언을 사용하는 유저, 팀에 대한 정보를 수정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션, 타임아웃 피리어드 등을 설정하여 포탈점 엠베드 클라우드의 보안성 부분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os.embed.com에서 계정 생성하는 방법과 팰리언 프리 티어 신청, 팰리어 포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